윤상현 의원인데요. 김장조성, 환경오염 등 통일부가 말하는 전당 금지 이유들은 민망하고 서글픈 변명이다. 그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총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정권 넘버2의 불호령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굴욕과 참담함이 앞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수영 교수님, 대북 문제 전문가시잖아요. 통일부가 내세웠던 그 환경오염,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문제는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민망하다, 지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이제 정부는 지금 굉장히 입지가 좁죠.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지금 삐라금지법, 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걸 금지하더라도 이게 대북전단이기 때문에 삐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주민의 안전 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안전에도 포커스를 둬서 이걸 금지해야 된다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포커스를 두고 지금 비록 가칭 이름은 대북전단 살포법, 뭐 살포금지법이라고 이제 가칭으로 우리가 부르고는 있지만 좀 더 주민의 안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오염과 쓰레기 수거의 어려움도 끌고 나온 거다, 통일부가.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멀리 못 날아간다고 해요. 예. 삐라라는 게 결국 그냥 그 지역 주민의 괜히 위험만 되고 환경 오염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재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 뭐 정부도 이렇게 뭐 우리가 국내에서 그냥 북한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북한을 비판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가 있잖아요. 다만 그것이 접경 지역에서 이러한 특수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공익의 차원에서는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대북 전단이라는 게 이제 많이 주장하는 게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제 알 권리가 그러면 많이 확장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는 뭐 삐라를 주워서 보고서 아 나만이 이렇게 좋은 곳이고 뭐 북한이 이렇게 안 좋은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좀 더 덜 위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남북한의 대치 상황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알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은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삐라 살포를 주도한 민간 단체인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운동연합 대표의 입장은 과연 뭘까요? 인터뷰했습니다. 6.25는 어떤 전쟁이었나? 그 진실을 2천만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하실 거죠? 당연하죠. 사실과 진실을 말한 것은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이 부모, 형제들에게 보내는 최소한 편지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과 의무이고 작은 양심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수령 독재가 끝난 날까지. 네, 삐라 논쟁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